항성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소멸합니다. 해외 연구팀이 초신성에 폭발할 당시의 물질 관측을 통해 폭발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 질량의 8배 이상 되는 무거운 항성은 종말 과정에서 초신성이 됩니다. 초신성은 중심액이 붕괴하면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구 모양이거나 울퉁불퉁한 비대칭적인 형태일 것이란 이론이 제시됐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UC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관측을 통해 초신성 폭발 형태를 증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방출되는 물질을 처음으로 포착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항성의 바깥 부분부터 폭발하면서 시작합니다. 항성의 가장 안쪽 부분이 폭발할 때 튀어나오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X선을 관측했습니다. 이 동위 원소의 분포 지도를 통해 초신성 폭발이 비대칭적인 형태로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별이 동그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폭발하는 순간도 그냥 동그란 방식으로 사방으로 폭발할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렇게 동그랗게 타이타늄 44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대칭적으로 보이거든요. 천문학계는 이번 연구 결과가 항성과 초신성 폭발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